그럼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한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고 북한의 군사력 확충을 돕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북러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 경제 협력 강화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며 또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긴 데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련된 선박과 기관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더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택한 러시아를 상대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꺼내든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